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몬을 가지고 효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준비를 했는데, 적당한 크기로 레몬을 10개를 이렇게 썰어 놨습니다. 썰어서 10개를 준비했고요. 효소를 만들려다 보니까 설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탕도 준비했고요. 근데 양은, 이 레몬하고 설탕하고 뭐 1대1도 좋겠고, 설탕이 조금 뭐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탕을 1대1 정도라, 아니면 그보다 좀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이게 숙성이 되면 레몬에서도 즙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설탕을 좀 줄여서 이렇게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탕과 비슷한 자일리톨 분말을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뭐 많은 양을 넣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향 때문에 좀 넣는 거기 때문에 자일리톨 분말을 준비해서 몇 숟갈을 넣어보겠습니다. 한 서너 숟갈 정도 넣어보겠고, 그 다음에 풀빅산을 준비했습니다. 풀빅산도 마찬가지로 풀빅산을 레몬에 효소에 좀 넣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또 효소, 아미노산,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그 다음에 미네랄이 한 80여 종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성으로 좋은 유기 미네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효소를 담아 놓으면 음식에 넣어도 좋고, 아니면 뭐, 이렇게 스킨이나 이런 화장품이나 아니면 비누 이렇게 만들 때 활용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레몬은 피부에도 좋고 또그 향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음식물에 넣어도 좋고 아니면 고기 재울 때도 좋고, 일단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어차피 레몬에 설탕을 섞고, 그다음에 자일리톨 분말하고 폴빅산 원액을 조금씩 넣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얇게 썰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다 섞겠습니다. 이렇게 레몬을 다 섞고, 설탕을 일단은 여기 준비한 거 넣고, 나중에 또더 넣게 되면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일리톨 분말을 일단 세 숟가락 정도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풀빅산 원액인데 국내산입니다. 풀빅산 원액 국내산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20g 정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고, 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인 물로 설탕물을
설탕물하고 섞어도 좋겠지만 여기서는 설탕물을 좀 섞기가 그렇고 나중에 뜨거운 물로 해서 설탕 붙은 것을 뜨거운 물로 해서 이렇게 이 통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섞어준 다음에 이 병에다 보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유자도 이런 식으로 유자청을 만들죠. 마찬가지로 레몬도 이렇게 해서 효소 아니면 유자청과 비슷한 레몬 효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에다 담아 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뭐 오래될수록 더 좋겠지만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숙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일리톨 설탕과 자일리톨 분말 그리고 풀빅산 원액 이렇게 넣어서 오늘은 레몬 효소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충분히 숙성되면 그때 이 레몬 효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이나 아니면 뭐 스킨 피부에 좋기 때문에 레몬이 그래서 스킨이나 아니면 비누 이런 거를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